바삐 형입니다. 지금 보면은 슬슬 떡밥들이 뜨끈뜨끈해지고 있죠. 사실은 이 떡밥이 올해 3월달쯤에 발표? 뭐 루머처럼 스물스물 튀어나왔는데 캘리포니아 환경검사 인증받기 위한 목록에 하야부사하고 다른 리스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야마하의 YZF-R7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모터사이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몇 가지 주어진 정보들 가지고 추측을 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기량은 689cc에 중량은 280kg 미션 수동 6단 이런 형식 정도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스펙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들어본 스펙이 아닙니다. MT-07 CP2라고 크로스플레인 패러렐 트윈이라고 병렬 2기통 크로스플레인 병렬 2기통의 689cc MT-07의 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걸로 봤을 때는 무게도 MT-07과 크게 차이가 없는 180kg대 습식 무게를 나타내는 걸로 봤을 때는 단순히 포지션 변경과 약간의 부분적인 카울링이 추가되는 형태의 가지치기 모델이죠. MT-07의 가지치기 모델. 그러니까 MT-03과 R3의 관계처럼 MT-07과 R7 관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99년도에 이제 홈홀로케이션으로 500대 한정 생산 판매된 R7과는 다른 개념의 모델이죠. R7은 홈홀로케이션이 뭐냐고 말씀드리면은 레이싱 참가를 위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양산 오토바이 대수가 이제 일정 몇 대의 양산 오토바이를 일정 대수 이상을 양산 판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스펙의 괴물 같은 오토바이 돈만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은 솔직히 이건 돈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약소팀들이나 이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홈홀로케이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경주 참가를 위해서 홈홀로케이션으로 500대 한정 생산하는 겁니다. 이 홈홀로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대수를 조금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만큼 수익성은 없습니다. 그냥 팬 서비스 개념, 레이싱용 그 머신을 공도에서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R7이 뭐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7R 그 스즈키 GSX R750처럼 750cc 클래스의 모터사이클입니다. 뭐 105마력의 4기통 엔진에 뭐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높았던 출력입니다. 그런 출력과 대비했을 때 지금 나오는 R7은 굉장히 초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터사이클이 아닌가 싶지만 제가 R3를 타본 바로는 출력이 다다 아니라는 걸 이번 R3를 시승해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R7도 보면 R6보다는 배기량이 더 크고 R6보다는 출력이 낮습니다. 2기통 특성상 같은 배기량의 4기통 엔진과 비교했을 때는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R6보다는 빠따감도 있을 거고 뭐 중저속에서 나름 재미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저렴한 트랙바이크, 입문형 트랙바이크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4기통의 배기음의 회전 질감과 배기음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의 야마 행보로 봤을 때는 조금 기행에 가까웠죠. 쓸데없이 라인업이 이래 복잡노 하나로 정리해야지 뭐 지금 보면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베이스의 모터사이클에서 여러가지 가지치기 파생 모델들을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근데 야마하는 보면은 지금 뭐 R3, MT-03, MT-07, MT-09, MT-10, MT-10은 뭐 R1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R7과 아니지 MT-07과 MT-09가 공중에 붕떠 있죠. 그리고 R6가 있고 쓸데없단 말이죠. 이번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R7 데뷔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나서 이제 부족한 R7의 출력을 메꿔줄 R9도 출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야마에서는 스텝하고 핸들 포지션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카울링만 추가를 해버리면은 뭐 R6를 환경 규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4기통 엔진을 개량해서 배출가스 대응을 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모델에서
그냥 껍데기만 좀 해바꾸면 되는 수준이라서 야마하에서는 굉장히 구미가 땡깁니다. 이 모델 하나를 없애버리고 세분화시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인업이 다양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라인업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그 원형 모델에서 파생 모델, 파생형 모델 가지치기로 쭉쭉 뽑아내려고 하지. 적게 돈 들여서 많이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자선 업체도 아니고 그런 일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R6가 뭐 유로에 그러니까 배출가스 대응하는 새로운 엔진 개발이 없이 이대로 2008년식인가요? 그때부터 엔진 변경 없이 그대로 쭉 와온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얘들이 이미 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판매량도 뭐 시원찮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얘를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단종하고 MT-07하고 이거는 글로벌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엔트리급 미들 클래스니까. SV650 클래스에 위치해 있으면서 SV6 이 클래스에 솔직히 입문형 클래스에 풀카울링 레플리카 형태의 모터사이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대부분 트랙 입문하시는 분들은 SV650을 가져다가 백스텝과 뭐 셰프레이트 핸들, FRP 카울링 뭐 이런 것들 추가해가지고 트랙 입문을 많이 해요. 해외에서는 이 클래스에 그런 것들이 생겼다면 굉장히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뭐 잠깐 한번 지켜봤습니다. 뭐 스펙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앞으로 라인업 예상되는 라인업은 R3, R7, R9, R1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메이커에서도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뭐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정보 두들겨 정보를 훔쳐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디까지나 추측성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